안녕하세요. 더 뮤지컬 구독자 여러분. 저는 배우 김희열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희열아의 다섯 글자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거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빨강이니까 레드. 인기. 우둥. 아빠가 부름. 제가 어제 아빠한테 다녀왔는데요. 제 아버지가 아버지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다고 사인하러 오라 그래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이럴 때 인기를 체감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제 가장 가까운 분들이 저를 이제 인정해주고 누군가가 너를 안다더라, 너 되게 잘 봤다더라 이런 이야기도 저한테 많이 해주기 때문에 대중들을 많이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음 키워드는 블루를 하겠습니다. 프리다 칼로. 용감한 여인을 생각합니다. 프리다 칼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인물이기도 한데 용기 있고 본인의 삶을 멋지게 살아갈 줄 아는 단단히 서 있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서 저는 프리드 칼로를 생각하면 용감함이 생각납니다. 아, 너무 많은데 제가 실제로 그런 그림 중에서 뭐 오마주한 작품들이 있는데 그게 두 사람의 프리다랑 짧은 머리의 프리다의 자화상인가? 그게 있어요. 그 두 개를 가장 좋아합니다. 너무 많아요. 야. 좋아하는 책. 제가 좋아하는 책은 시도 좋아하긴 하는데요. 요즘에 읽는 책이 있어요. 뭐냐면 도덕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베이모스라는 작품을 했을 때 정원조 배우님이 저한테 선물해줬던 책인데 그때 제가 너무 잘 읽고 좀 인생에 좋은 배움이 있었는데 요즘 들어 다시 생각나서 오랜만에 다시 구매해서 도덕경이라는 책을 읽고 맹자를 읽고 요즘 좀 그런 쪽에 저한테 이렇게 배움을 주는 책에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나시면 도덕경을 읽어보시라. 다시 레드를 짠. 미술. 나의 일기장. 저는 실제로 미술 전공도 아니고 잘 구현해내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보통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이유와 그런 것들이 대부분 저의 마음에 어떤 것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 일기 글 대신 그림을 낙서부터 시작했던 거라서 지금도 제 그림들을 보면 감정들이 많이 쌓여있고 그게 이렇게 묶여져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의 일기장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이나 메시지가 매번 다르고요. 저의 일기장이기 때문에 해소를 그림에 하는 것 같고 그 해소하는 것들을 남들한테 제 일기장 보는 게 부끄럽잖아요. 그것처럼 그 위에 많은 것들로 그거를 좀 덮어놓기 때문에 메시지는 없어요. 왜냐면 숨기고 싶어서. 하지만 제 감정들을 막 해놓는 낙서장 같은 겁니다. 드라마. 드라마 하면 매우 설레임입니다. 경이로운 소문 2를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7월 29일 날 방영하거든요. 근데 제가 원도 너무 재밌게 봤고 좀 판타지한 것과 정의로운 것과 액션과 너무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고 저의 새로운 모습도 많이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꽤나 신납니다. 마지막입니다. 두둥. 프리다. 안 보면 후회. 그리고 또 있어요. 굉장한 공연. 감동적 무대. 보러 오세요. 프리다가 아까 제가 이 프리다 칼로에 대해서 용감한 인물이라고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프리다라는 작품을 하면서 용기를 막 얻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지쳐 있었던 부분들도 있고 또 불안하거나 두려운 부분들도 많았는데 오히려 그 대사들을 제가 하면서 저에게 위로를 해주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프리다라는 공연을 보시면서 제가 위로받고 용기를 받았듯이 여러분들도 용기를 많이 받고 위로받고
에너지를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짧게 말하죠?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남들이 포기할만 할 때쯤 너는 포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것처럼 제가 프리다를 표현하면서 투쟁하는 프리다라고 해야 되나? 더 용감하게 조금 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프리다여서, 그 김소양 배우의 프리다와 알리 언니의 프리다와 저의 프리다가 많이 달라요. 제 것이 조금 더 투쟁하는 프리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알리 언니와 소양 언니의 프리다도 굉장하니까 기회가 되시면, 저 진짜 다르거든요. 저희 다른 점들이 너무 많아서 다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뮤지컬 이렇게 표지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뮤지컬을 준비하는, 학생 때부터 봤던 잡지 매거진이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이태껏 버텨온 저에게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저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꼭 더 뮤지컬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항상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 프리다는요 8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코엑스 아티움에서 계속해서 공연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더 뮤지컬 8월호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